장수국이 홀로 떨어져 있는 한 이진아 씨는 신기관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저들 이 장수국에서 쫓아내야 합니다.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. 청건무이, 나 그리고 구해옥까지 모두 망한단 말이다. 잘난 척하지 마. 석탈이가 끌고 온 사르국 병사들이 신기촌에 도착했답니다. 이진아 씨 이놈이. 우리가 나타나면 혼비백산할 줄 알았는데 제법 전쟁 준비를 한 모양이야. 그 술엔 무엇이 들어있더냐? 곡식임이 분명합니다. 곡식? 이진아 씨와 성군단은 지금 도관에 갇혀버린 꼴이라. 전쟁터에서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무슨 수로 승리를 거둘 수 있단 말이오? 내게 다 방법이 있습니다. 장소국으로 통하는 다른 길이 있단 말입니까? 그렇답니다. 자네가 그 토끼 길을 타고 가서 군량을 전하겠다. 자! 출발한다! 눈물에 모아 날려본다.